자, 그렇다면 세 번째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던진 오늘의 참가팀 중에 막내들입니다. 예. 나이는 어려도 춤에서만큼은 절대 질 수 없다고 외치는 중학생 춤꾼들이죠. 플로란스 박수 주세요. 잘 봤습니다. 아, 예, 너무 멋지네요. 진짜로. 예, 이쪽으로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야, 진짜 뭐라 그럴까. 언니 오빠들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았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그럼 프로란스라는 팀이 생긴 지가? 지금 딱 2년. 아,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와, 멋지네요, 진짜로. 판곡중학교, 자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되게 착하시고 급식이 되게 맛있어요. 아, 급식이 되게 맛있어요? 아, 급식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해요? 급식 오늘도 나왔는데 네. 그 치킨인데 요만한 치킨인데 그거 되게 맛있어요. 아, 치킨 가라하게? 아, 그게 이렇게 맛있었어요? 오, 네, 판곡중학교 급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심사위원님의 심사평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연을 봤어요.
보통 동선이 꼬이거나 엉키면은 촬영이 힘들거든요. TV에서 볼 때 안무도 예쁘게 나가지 않겠죠. 근데 우리 플로런스 팀은 이렇게 볼 때보다 TV로 볼 때, TV로 시청할 때 더 아름답고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잘 봤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구성이나 대형이 되게 다양해서 놀랐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지 알 것 같아서 엄지척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빨간색 옷이랑 무대에 그 빨간 조명이랑 그 맞춰진 그 신비로움이 되게 저한테 완전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큰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는 일단 처음이라 가지고, 그리고 방송국이 처음인 친구들도 있어서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나. 다리도 막 떨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팀 이제 2기 모집하고 첫 무대여서 무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왔어요. 지성. 자, 오늘 청바지 무대가 정말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팀도 기대가 됩니다. 다시 보컬 팀입니다. 듀엣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두 명의 남자. 아로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따른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에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노래 성정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청소년들의 심정을 잘 표현한 곡을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다 그게 만나. 그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네, 아로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아로스, 일단 무슨 뜻이에요, 아로스가? 아로즈는요, 스페인어로 벼라는 뜻이거든요. 벼? 네. 아, 그래요? 벼가 쌀이 되기 전에 네, 쌀이 되기 전에 약간 익지 못한 약간 덜 성숙한 네. 단계인 거를 생각해서 네. 이제 뭐 갑자기 라이스로 하기에는 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각오에다가 그 쌀이 돼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네. 쓰셨잖아요. 네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네. 네. 어느 정도 쌀다운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네, 보여드리고 싶다고 적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완의 상태지만 나중에 정말 완성된 작품으로 네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맞죠. 두 사람 관계는 어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던 친구인데 이 춘천에서 밴드를 이제 밴드 동아리를 서로 연합해가지고 섞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원래도 그렇게 자주 안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공연을 하면서도 같이 만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네 지금 두 분의 어떤 음악성 어떤지 심사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학생이 서로 이제 화음을 맞춰가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남자 보컬 듀오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두 학생이 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녹색지대라는 팀이 있었어요. 네. 서로 같이 화음을 맞춰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곡에 없는 화음도 넣으셨고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워지는데 마치 원작자가 편곡을 해준 듯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것만큼은 못 보였던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떨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공연 영상을 봤는데 되게 이제 잔잔하게 미성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가다가 약간 탁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 그렇게 하는데 되게 조화롭게 잘 하니까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하자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녹색지대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녹색지대 알아요? 아니요. 몇 년생이죠? 02년생입니다. 이게 끝나고 시상식이 있는데 아니요 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벌써 오늘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공연은 잊어라. 마지막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당찬 결의를 보이면서 참가한 다섯 명의 여전사 춤꾼입니다. 천궁! 오늘의 마지막 팀 천궁이었습니다. 와우, 예, 아, 너무 멋지네요. 예, 되게 역사가 오래됐나 봐요, 천궁이. 네. 얼마나 됐어요? 이제 얘네가 23기예요. 23년 됐어요. 23년 된 거네요. 네. 저 학교 다닐 때도 천궁이 최고 춤을 잘 추는 동아리였거든요. 아, 조라 선생님은 유복여고예요? 유복여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정도로? 네, 근데 다른 학교 학생들도 알 만큼 천궁이 되게 정말 잘하는 동아리였는데 아직도 정말 멋진 것 같고요. 네. 두 곡의 이제 느낌이 되게 다른 곡이었는데 네. 그걸 되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무지개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섯 명의 학생들이 각각의 또 매력도 있고 공연 자체도 다양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지가 너무 참 아주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네. 예, 예. 거기다 또 안무하고 또 대형도 아주 다양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춤추는 모습이 되게 박력 있고 약간 걸크러쉬한 것에 대해서 약간 한 번 더 시선이 가게 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천궁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잘 마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어가지고 몸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공연을 처음 해서 많이 실수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요. 미리 주문을 했었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딱 공연이 생겨서 이걸 입자해서 입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의도한 게 약간 좀 이게 약간 뭔가 걸크러쉬 같은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저희 컨셉이 성공한 것 같아요. 받는다면 가장 큰 상을 받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이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네, 드디어 오늘 공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심사 결과가 쥐어져 있는데요. 궁금한 가운데 오늘 시상은 네, 그렇습니다. KBS 춘천 방송 총국 우리 조재익 국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상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할 상의 이름은 기대 이상입니다. 네, 딱 처음 그냥 딱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팀한테 드리는 상이죠. 기대 이상 발표합니다. 플로란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우리 네,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시험 기간이라서 연습도 많이 못하고 그래도 막 안 맞는 부분도 엄청 많았는데 잘 따라와줘서 고마운 것 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퍼포먼스 상입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수상을 하게 될까요? 퍼포먼스 상. 네, 대상을 노렸던 팀이에요. 천공 축하드립니다.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 퍼포먼스가 주된 동아리인데 퍼포먼스 상을 받게 되어서 저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천궁으로서 많이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다음번 경연에서는 네, 진짜 앞에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환호를 지르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내일은 BTS 상입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춤과 노래가 모두 BTS 급이었는데요. 네, 과연 어떤 팀이 수상을 할지 발표합니다. 팀 이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라온제나 축하드립니다. 예. 본인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그 수상자인 역시 상태와 부상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진짜 몰랐는데 이름도 참 독특한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고요. 저희 1학년 애들이 이렇게 처음 섰는데 이렇게 수상할 수 있게 돼서 애들한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자,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또 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가왕 탄생 상입니다. 가왕 탄생! 아로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먼저 이렇게 공연 기회를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일단은 이렇게 공연 같은 데 나가서 상이라는 거를 받아서 인정을 받았던 적이 없었는데요. 네, 오늘은 부모님한테 제대로 자랑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멋진 수상 소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상입니다. 춤신 춘왕상
댄스팀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발표합니다. 춤신춘왕상 문라이트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번 연도에 동아리를 만들고 처음 한 무대인데 잘하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래도 이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속으로 좀 조마조마했죠? 다 끝난 거 올까봐. 그죠? 예, 다행히 우리 문라이트 팀도 상을 받았어요. 아, 왜 참가한 팀 모두에게 상을 주냐 이렇게 그 고개를 좀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경연대회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그런 무대이자 격려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가팀 모두에게 격려의 의미로 상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보여준 이 열정 그대로 실생활에서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청소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이 바라는 지금 우리 청바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3이고 입시생이니까 축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좀 보면서 울컥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걸 직접 응원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나마 다른 친구들이 되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뭐 축제하는 그 장면에 와 있는 것 같고 이런 학생들이 춤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의 끼를 이렇게 뽐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저희 학교 말고 이렇게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춤추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